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톤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악기를 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악기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용어 설명부터 먼저 드려보면 톤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음색입니다. 음의 색깔인 것입니다. 색이 눈으로 보여지는 색이 아니라 느껴지는 색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 사람은 목소리 톤이 높다, 저 사람은 목소리 톤이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톤이라는 단어에 대해 더 빨리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악기마다 음색이 다르고 사람마다 목소리의 음색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귀로 들을 때 누구의 목소리인지 어떤 악기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목소리의 톤, 악기의 톤, 이 톤이라는 것이 같은 단어이고 같은 의미입니다. 보통 악기에서는 톤을 바꾼다라는 뜻은 악기가 가진 고유의 음색에 이펙터를 걸거나 설정들을 좀 달리해서 원래 가진 음색에 다른 느낌을 더해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에어로폰 같은 전자악기일 경우에는 한 악기에 여러 가지 종류의 악기 소리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에어로폰에서 톤을 바꾼다라는 말은 1차적인 의미는 다른 악기 소리로 변환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해보면 톤을 바꾸다 라는 말은 다른 악기 소리로 바꾸다 라는 의미와 악기의 본래 음색에 색을 더하다 라는 의미로 나눠서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에어로폰 고에는 11가지의 톤이 들어있는데요. 톤이 많은 악기를 사용하게 되면 골라서 쓸 수 있는 재미가 있습니다. 11개의 음색의 이름은 후면부에 배터리 케이스 뚜껑에 적혀 있습니다. 알토 색소폰과 테너 색소폰, 소프라노 색소폰, 바리톤 색소폰까지 색소폰의 종류가 다양하게 들어있고요. 그 밖에도 플룻이나 클라리넷, 바이올린, 뮤트된 트럼펫 같은 음색도 들어있습니다. 클래식 악기 외에도 소우 리드나 스퀘어 리드 같은 신디사이저에서만 낼 수 있는 일렉트릭한 사운드도 들어있고요. 11번에는 퍼쿠션 음색이 들어있는데요. 운지마다 다른 타악기의 소리가 들어있습니다. 음색을 선택하는 방법은 먼저 전원을 연결하시고요. 전원 스위치를 ON으로 해놓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 음색의 이름을 한눈에 확인하고 바로 옆에 있는 노브를 돌려서 원하는 번호를 선택하시면 그 음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직관적인 노브 타입이라 아주 쉽게 한 번의 음색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